안녕하세요. 정하선입니다. 오늘도 제 시 한 편을 낭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리석 정하선. 태어난 대로 그대로 두었더라면 바람이 불어도 눈비 맞아도 둥글둥글 머리에 쇳똥이나 얹고 그냥 파랗게 살아갈 것을. 쓸모 있어야 한다고, 쓸모 있게 만들어준다고. 석공이 나를 쪼을 때부터 나는 나의 색깔을 버렸습니다. 남보다 반짝거리고 싶어졌습니다. 남의 머리 위에 앉고 싶어졌습니다. 성격마저 괴팍해져 못하고 말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 역시 제 시집 제회에 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